도동서원은 성리학의 기본인 소학에 심취하여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칭한 김굉필을 추모하기 위해서 1605년에 창건된 곳입니다. 도동은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중심축을 따라 반듯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곳은요, 공간 구성도 뛰어나지만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사당, 담장은 완성도가 특히나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도동서원은 옥산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과 함께 5대 서원으로 꼽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입니다.